여러분 봤죠? 윤석열이 히로시마 가서도 김건희가 앉아서 일어서 다 지시하는 거. 동포 여러분, 김건희가 우리 눈에 보인 어떤 공식 석상에서도 그러는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? 윤석열이는 장관하라 임명할 때 김건희에 물어보지 않고는 절대, 지금 금감원장, 보훈처 장관, 저 외교부 장관 다 김건희가 물으면 아, 여보 이거 이 개똥이가 이거 외교부 장관 어때? 하, 얼굴을 딱 보고 김건희가 도사잖아. 내가 아 참... 요거 보니까 내가... 배신할 것 같진 않은데 아 요거 아, 생년월일 좀 받아와 사주 좀 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찍는 거 아닙니까? 요즘 김건희가 좀 확신이 안 서면 천공한테나 전화해서 같이 상의를 한다든지 도사하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.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.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. 차라리 이렇게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. 김건희는 사람이 아니에요. 도사지. 자기 스스로 김건희는 신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봐. 왜? 나같이 미천한 여자가 내가 저 모질이를 조종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사람이냐 신이지. 예, 그러니까 돈 장가올 때 돈도 10원도 없어서 장가도 못 가서 예. 저랑 결혼한 거고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요. 저 고지리를 대통령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의 신이지. 김건희는 자기가 도사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나대는 거야. 바이든도 뭐 눈에 안 보이는 거야. 그냥 가 팔짱 끼고 오는 거는.